네, 안녕하세요. 김선호입니다. 지금부터 Q&A를 시작하겠습니다. 1번,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 중 가장 즐겨 하는 것은? 즐겨 하는 게 딱히 없고요. 그냥 일단 양치하고 요즘 즐겨서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. 각종 비타민을 챙겨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. 2번, 쉴 때 하는 것 중 가장 즐겨 하는 것은? 요즘에 뭐라 그러죠?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. 그 웨이트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걸어요. 한 3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떡볶이요. 인생의 최애 영화는? 이프 온리. 가장 좋아하는 옷은? 당연히 I love you 벤츠. 기우 씨 노래랑 네, 효고 님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. 네. 휴가 때 가장 좋아하는 아, 제가 휴가 때 그러니까 이제 촬영이 없고 쉴 때 마음 놓고 먹습니다. 떡볶이 시켜 먹어요. 치킨? 네.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을까요? 아,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무등태워서 공원에 갔던 게 기억나는데 여의도에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장소가 있을까요? 요즘에는 극장 분장실에서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대기실 분장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 장소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입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식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? 점심 좋아합니다. 아침은 좀 헤비하게 먹으면 부담스럽고 저녁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점심에 맘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점심 사랑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선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